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게 될 영상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게 될 가장 중요한 영상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요, 현실을 해킹하는 법,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저는 항상 디지털 노마드를 꿈꿔왔습니다. 그렇게 약 10년에 가까운 수많은 시도를 했는데 제 인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양자도약을 한 지는 약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2년 전 도대체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2년 전부터 영성과 현실화 그리고 철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저희 메인 포커스긴 했죠.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수년 동안 자기개발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세계 정상급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분석해본 결과 그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말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내면의 힘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도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결과를 인증한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일단 속는 셈 치고 내가 그거를 연구해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밀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의 인생도 아주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제가 발견한 여러 가지 아주 큰 비밀 중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오른팔을 들어 올리는 법을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른팔을 올리는 행위 자체는 일반 사람들에겐 정말 시근증 먹기입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오른팔을 올리는 법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아마 이럴 거예요. 아, 어떻게 올리라뇨? 그냥 올리면 되죠.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올리세요. 왜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을 설명을 할 수가 없을까요? 팔을 올릴 때 셀 수 없이 많은 뉴런과 신경과 근육세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그 모든 수족의 세포들한테 명령을 보내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게 많은 세포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다 명령을 보냅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제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걸까요? 뭐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조종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조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많고 미세한 아주 복잡한 연산 과정을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느낌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원리와 방법은 모르지만 팔을 들어 올리기 위한 느낌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젓가락질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젓가락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특정한 포즈를 알려주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손가락 모양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젓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하는 그 손끝의 느낌을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 법칙은 꼭 행동적인 거에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편안함을 느끼게 했고 어떤 사람한테는 살짝 불편함을 느끼거나 쎄함을 느낄 겁니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 누군가는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똑같은 사람을 두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의 현실에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현실에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불편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음식을 두고 누군가는 그 음식을 맛있게 느끼고 누군가는 맛없게 느낍니다. 그러면 맛있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 음식이 맛있는 게 현실이고 이 음식이 맛없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게 현실이죠.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가지는 느낌이 현실을 투영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우리 인간은 말이죠, 느낌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통해 느낌을 현실로 투영할까요? 정답은 바로
의식입니다. 우리는 생명체로서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의식의 역할은 창조입니다. 의식은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현실을 창조하면서 우리가 그 현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꿀 때 그 꿈 속의 현실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진짜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꿈조차도 어디서 발현이 된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의식이죠. 의식이 의식 안에 있는 것을 투영을 해서 우리 눈앞에 현실을 창조해서 경험하게 만든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도 사라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의식의 역할은 현실을 창조하는 겁니다. 의식은 창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의식 수준이 높은 곳은 부유하고 안전할까요? 반대로 말해서 왜 의식 수준이 낮은 곳은 빈곤하고 범죄율도 높을까요? 그건 바로 인간은 본인의 의식 수준에 맞는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이죠. 의식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일체 유심조.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핵심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느낌을 기반으로 현실을 살아간다. 두 번째, 인간은 의식을 통해 현실을 창조한다. 바로 여기에 현실을 해킹하는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느낌을 기반으로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의식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현실의 느낌을 미리 우리의 의식에 주입한다면 그 의식은 해당 느낌에 부합되는 현실을 우리 눈앞에 투영하고 창조하겠죠. 물이 얼음이 될 수 있지만 얼음이 물이 될 수 있는 역변환의 법칙을 사용한 겁니다. 가장 쉬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 공포영화를 시청했습니다. 공포영화를 보면서 두려움의 느낌이 여러분들이 의식 속에 주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꿈속에 들어가는 순간 의식은 의식 속에 있던 두려움과 공포라는 느낌에 부합되는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낮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와 아주 대판 크게 싸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짜증과 스트레스가 아주 강렬하게 의식 속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날 밤 잠에 드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그 안에 있던 아주 강렬한 짜증과 스트레스라는 느낌에 부합되는 현실을 창조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꿈속에서도 짜증나는 사건을 경험하겠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의식이 창조한 현실 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꿈 속 세상이든 꿈 바깥 세상이든 의식이 만든 현실이란 점은 동일합니다. 꿈 속 세상은 허상이고 꿈 바깥 세상만 진실인 게 아니라 꿈 속 세상이든 꿈 바깥 세상이든 결국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내서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든 현실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전혀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현실로 보고 있죠. 이처럼 꿈속 세상과 꿈 바깥 세상도 결국 의식이 창조한 다른 시공간을 가진 세상일 뿐이란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이 결국 의식이 창조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조를 하는 의식에게 느낌을 주입하면 그 느낌에 부합되는 현실을 의식이 창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선 의식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싶은 현실을 살 때의 그 느낌을 먼저 미리 의식 속에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활,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이든 차든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느낌을 의식 속에 계속해서 주입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뭐 끌어당김의 법칙, 현실화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분명히 집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방구석에서 슈퍼스타가 되는 상상만 미친듯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방구석 끌어당김러가 슈퍼스타가 되기 위한 춤 연습, 노래 연습, 연기 연습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방구석에서 끌어당김, 뭐 현실화만 한다고 상상만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확신에 차고 자신감이 있을까요? 혹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의심이 될까요? 아무리 방구석에서 상상만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사람이 느끼는 느낌은 불안감, 초조함, 걱정뿐일 겁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현실이 창조가 됩니다. 의식은 상상을 이용해서 현실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의식은 느낌을 이용해서 현실을 창조를 합니다. 상상은 말이죠. 의식이 창조할 현실의 느낌을 캐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상상은 느낌을 위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상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결국 그 불안함과 연결되는 현실이 창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무엇을 느끼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거죠. 즉, 여러분들은 상상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느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서울대에 합격하는 상상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 불안감, 초조함이 든다면 결국은 그 불안감과 초조함에 대한 현실이 창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살이 빠진 본인의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라면을 먹으면 자신감이 폭발할까요? 아니죠. 불안한 느낌이 들겠죠. 즉, 여러분들이 이 라면을 먹을 때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불안한 현실, 즉 살이 찌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 서울대에 가기 위해 살을 빼기 위해 지금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현실화의 과정 내에서 의식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 서울대 가게 해줄게. 대신 너를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지금 너한테 불안감이라는 신호를 줄게. 그렇게 서울대에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 불안감이 느껴지고, 슈퍼스타가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불안감이 느껴지고, 살을 빼야 되는데 라면을 먹으니까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이미 이 현상이 말하는 것 자체가 현실화가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화의 결과에 맞춰진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그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그 현실을 현실화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의식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화를 하는 과정 내에서 자신감과 확신이 든다면 그것도 현실화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불안감과 걱정이 들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현실화가 완벽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식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초월자 마인드 칼럼의 아주 극히 일부를 다룬 내용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